오랜만에 내 식구가 모인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뒤면 내 정년퇴직이다. 갑자기 일을 놓고 쉬게 되면 무력해 하실까봐 걱정이었는데 아버지는 회사를 떠나신 뒤에도 산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바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아버지의 자리는 TV 앞이 되었습니다. 왔니? 오늘도 고생했구나. 얼른 들어가 쉬렴. 하루 종일 무료하게 앉아 식구들의 귀가를 챙기게 된 아버지. 어느새 팍 늙고 초라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 아버지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힘이 되드리자. 오빠와 나는 아버지에게 새 일터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작은 음식점 주인으로 아버지는 전처럼 바쁘게 사셨고 의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장사는 적자에 적자를 면치 못했고 아무래도 더는 무리겠다. 미안하구나. 실패라곤 모르고 사셨던 아버지는 패점이라는 인생의 오점을 남기고 싸움에서 패한 장수처럼 다시 TV 앞에 앉으셨습니다. 돌산 갔던 아버지도 세월은 어쩌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버지의 방에서 아무렇게나 던져진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그것은 아버지의 이력서. 회사 관리직으로 35년 일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지만 그 한 줄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가족을 위해 소처럼 우직하게 일만 하신 아버지. 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온 35년의 세월은 우리 가족을 있게 한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산은 수천 수만 년의 풍파를 견디어 위풍당당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산을 닮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십 년의 고행을 견디어 삶의 이력서를 완성해 갑니다.